사상 최초 WWE 힘의 신계신의 WWE 뉴스 전하는 코코 경기 쇼쇼 에브땡 뉴스. 저는 선수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자 지한우정입니다. 동이야! 안녕하십니까. 한국 최고의 프로레슬러 조펠레 조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택견 God 정승호입니다. 비상! 아세이 홍입니다. 진짜 다들 진짜. 저희 근데 열심히 제일, 산다 열심히 살아. 여기서 제일 안 맞는 게 선배님 소개입니다. 왜? 선수들의 미래를 예측하신다고?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결과는 군터... 틀려도 예측은 잘하세요. 군터 승리도 맞췄고. 리코시에 예상 못하셨죠. 타율을 생각해보면 한 5할 정도는 됩니다. 5할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경호 위원이 오늘 함께했고 본인을 뭐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곤 하는데 조펠레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저는 최근에 조뚱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뭐 다른 네. 유튜브도 나오고 뭐 요즘에 조금 바빴잖아요. 거기에 댓글로도 조뚱그리 막 써있고 조뚱그리가 입에 착착 붙어. 좋은데요, 별명. 그리고 약간 그 긁히잖아. 네. 발끈하는 그게 오히려 좀 감칠맛이 좀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면 되잖아. 긁히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안 긁혀요? 아, 안 긁혀. 막 120. 사람들한테 뭐 욕하고 네. 막 이러던데. 맞아. 그러지 마. 뭐. 아니 자유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살을 빼라더니 하고 제가 지금 토탈 그래도 좀 10... 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 하고 있다는 거. 125에서 108이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와이프는 모니터링을 몰라요. 해주는데 조경호 형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살이 계속 찌냐고. 빼고 있는데. 빼고 있는데. 제가 조뚱그리와 함께하는 오늘의 미션입니다. 지금 너무 열받았고. 안녕하십니까 조요요입니다. 그거 아, 오늘 오프닝에서 좀 할 말들이 있어. 어우.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번에 슈퍼챗들을 아 맞아요 봤던데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막 맞아요. 이렇게 네 돈 조금씩 보내주시고 하면서 응원해 주시는데 야 진짜 너무 눈물 나더라 나는 진짜. 네. 진짜. 저도 진짜 이게 그냥 방송에서 가짜가 아니라 그때 슈퍼챗 쏴주시는데 처음 받는 그 순간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가지고 아니 이게 얼마나 네.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뭐 스포츠로서 인기 종목이고 이렇게 우리가 아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아 과정 중에 서름들이 있었고 그런데 야 유튜브 라이브에서 팬들이 이렇게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이게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좀 뭉클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 그 어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슈퍼챗을 보내주실 수만 있다면 부대 차렷이라든지 이런 거 마음껏 해드리겠다고. 아 아이디에 그냥 부대 차렷. 슈퍼챗 넣어서 자체 발광. 자체 발광. 아 슈퍼챗 들어옵니다. 아 이게 바로 여러분 자본주의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저희가 전부 진짜 돈 때문에가 아니라. 아 그렇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느껴졌다. 팬들의 사랑 감사합니다. 좀 느껴졌고 사실 그 NXT 또 끝나고 후토크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지도 않았는데 네. 평소에 그 뭐 서머슬램 이후에 후토크 이런 거에 비하면 팬들이 많이 그 라이브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관심 보내주시는 거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승사자의 저주 랜디 오턴에 대한 저주는 강력했습니다. 바로 너무 강력했죠. 오늘 심지어 러에 나오지도 않았어. 아니 근데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억갑니다 선배님. 왜? 제가 랜디 오턴 전주에 군토를 했잖아요. 가장 최근에 한 선수 누구다? 랜디 오턴이죠. 미션 컴플릿. 랜디 오턴을 보냈다. 여러분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가기 전에 이 자리 1분 땡 스페셜 에디션을 맞이해서 정찬우 캐스터를 인터뷰하고 샅샅이 파보겠습니다.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연차를 쓸 계획입니다. 왜냐면 그때 저 인터뷰했잖아요. 장기 네. 휴가를 갈 계획입니다. 저 네. 인터뷰하고 제가 조금 힘든 시기를 좀 겪어갖고 세더라고. 그 우리 피겨 이야기도 있잖아. 우리가 그 조원결이처럼 브록 레스너 미즈 언더테이커 피겨 3종 세트를 각각의 책상에 놔뒀는데 브록 레스너 피겨가 정승사자 책상에 있거든요. 브록 레스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 진짜 신령해. 너 대단해. 같은 거 쓰고 나와주세요. 네, 이것도 뭐 능력이라면 능력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어. 네. 그래도 선배님, 1분 땡은 잘 되고 있잖아요. 제가 출연해서 예전에 좀 겁도 났지만 잘 되고 있고 슈퍼챗도 감사하게 보내주시고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NXT 시청률 얘기 나오더라. 그거는 김대호 의원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김대호 의원이 이 방송을 또 보고 있겠죠. 김대호 의원 좀 분발해 주시고요. 오늘 중계 중에 저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나 할게요. 오디시 존스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뉴스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알아요?
우디스 존스가 안 보여. 그러니까 WWE에서요? 어, 로스터에서 빠졌어. 어? 어 프로필에서 사라졌어요. 갑자기? 최근까지 나왔잖아요, 뉴데이랑. 있는데 오늘 그래서 중계 중에 계속 좀 검색해보는데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정도에는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좀 오늘 중계하면서 나는 정승사자가 또 떠오르더라고. 오디시 존스 엄청 칭찬했잖아. 막 우리 대단하다고 했더니 아, 맞다, 그때. 어, 정승사자가 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라졌어. 네, 아세이용의 속보이는 속보 출발해보겠습니다. 아, 최근 제이우소가 WWE 슈퍼스타로서 자신의 삶을 좀 이야기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일정 외에도 정말 바쁜 삶을 보이면서 이 직업 자체는 존중이 필요한, 필요한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뭔가 WWE, 안 들어와. WWE 새로운 중계진이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 테시 토어, 현 ESPN 그리고 ABC 캐스터고요. 러의 새로운 중계진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토크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왜 웃으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에 세상을 떠났던 사이코 시즈 별세 직전의 SNS가 좀 떠오르고 있어요. 오. 올해가 아니면 내가 WWE 명예전당에 헌액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별세 직전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팬들도 좀 많이 안타까움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과거 NXT 시절 트리플 H 총애를 받았던 캐리온 크로스 메인 로스터에서 입지가 좀 애매해졌는데요. 캐리온 크로스가 새로운 타이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후토크로 이어집니다. 좋아요. 매주 제이 우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뭐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뭘까? 이제 제이 우소가 사실 저희가 아버지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야, 너 언플 좀 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미치, 이 프로레슬러로서 참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뭐 시즌 오프도 사실 없는 게 맞고 1년에 300일을 일한다 하면서 가족들도 거의 보지 못하고 본인이 이 직업에 있어서 좀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WWE 레슬러들 바쁜 거 우리 몇 번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거 그리고 너무 배부른 소리예요, 선배님. 1년에 300일 뭐 일한다고? 네. 조경우 의원은 1년에 300일 놀아. 아, 중계가 65일밖에 안 되나요? 300일을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지. 300일 일하는 아, 배부른 소리다. 그래서 배부른 소리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이유소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이 받겠죠, 뭐. 네. 저희 다 합쳐도 더 많을걸요, 아마? 30만 달러 월급. 아, 그래. 한화 약 4억 원이에요. 그래, 한 40만 달러 정도 받을 것 같았어. 네, 30만 달러. 그러니까 사실 300일 일하고 4억 원 한 달에 벌면 개꿀이죠, 이거. 하죠. 아니 빈스 맥맨 똥꼬도 빨 수 있죠 이 정도면 선배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예전에 아니 이거 진짜 미친 이거 아니 실력도 없으면서 제수 씨를 생각해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업적이 좀 보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중계 중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제프 하디가 대단하긴 한데 제프 하디요? 그 돈 주면 다 한다. 그 돈 씨. 그 돈 주면 뛸 인디 선수들 많다. 조경우에는 맛있는 치킨 사줘도 다실 거예요. 저 아시죠? 저 경기 봤잖아요. 저 거기 위에서 뛰어다니는 네네네, 봤죠. 선배님들도 사실 시즌 오프가 없잖아요. 이 WWE 캐스터로서. 화요일 러, 토요일 스맥다운, 그리고 수요일 NXT. 매번 쉴 수가 없는 날이잖아요,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타를 하면 되잖아. 대타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이제 맡겨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할 의향은 있지만 언제든지? 질문의 의도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들께서도 어쨌든 시즌 오프가 없는데 매주 그러니까 수요일에 추석 때 있던데 언제든지 아...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제가 그래도 고향을 내려와 갔다 와야 돼가지고 너던데? 네. 10월 1일 제 생일입니다. 아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되는 거야? 근데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제가 가끔 새벽에 조경호이나 김대현 중계하면 가끔 진짜, 아,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셨죠? 이게 아세이예요. 10월 1일 제 생일입니다. 지리가 만들어요 진짜. 석준아 아니 말할 때 뭐 기승전결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습니다라는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맡겨주세요. 그런데 전 추석 때 집에 가야 됩니다. 10월 1일이 제 생일입니다. 뭐야 이게? 10월 1일은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미치겠다 진짜. 파이팅. 저는 3일 뒤. 축하드립니다. 3일 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저희 방송 나간 이후에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저 여기서 이거 방송 길어질 것 같아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아 너무 길 것 같은데요 선배님? 어제 노멀 씨 맞아 안 들어왔어 저희 후토크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우 선배도 들어와서 봐주시고 그렇지 조경호 의원도 들어와서 봐주시는데 심지어 슈퍼챗도 쐈어요 조경호 의원 네 근데 얘는
제가 사실 사무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켰어요. 아, 그 제가 노머 씨를 보고 나서 후토크를 보려고. 그래서 어제 노머 씨를 저녁에 보고 후토크를 저녁에 봤습니다. 아니 노머 씨를 어제 상방에 있었잖아. 그때 뭐 한 거야? 아, 그때 이제 배신 베를린을 봤죠. 아니 노머 씨가 됐어. 배신 베를린 할 때는 제가 사실 제주 중계를 했어요. 제주 중계는 네. 저녁에 했고요. 배신 베를린은 오전에 보거나 중계 끝나고 볼 수 있었잖아요. 아, 중계 끝나고요? 예. 네. 중계 전에는 그 중계 준비를 해야죠. 축구 준비를 아니, 하고. 이해가 아니, 이해가 현장에서 노머 씨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때 굳이 안 들어가서 있었다. 아, 노머 씨. 나 같으면 들어가서 그냥 눌러놓고라도 있겠다. 노머 씨를 옆에 틀어놓고 보기는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일부 노머 씨 어제 메인 이벤트가 뭐였어요? 메인 이벤트요? 네. 이단 페이지 대 조 핸들이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트리 윌리엄스. 특별 심판이요. 지금 생각났다. 아, 말하다가 그렇게. 아니 그리고요라고 하면 어떡해요. 마지막 장면이 뭐였어요? 마지막 장면이요? 네. 조의 이단 페이지가 이겨가지고 그, 이렇게 타이틀 들고 있는 거 마지막 장면이요? 이렇게 좀 약간 바보처럼 해야 돼. 궁금해서 원래 캐릭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아 이렇게 원래 다 기믹이죠. 귀여워. 기믹이 바보야? 네, 기믹이죠. 아, 언제든지 맡겨주세요. 저 그래도 추석 때 집에 가야 됩니다. 이것도 기믹. 그리고 10월 1일은 제 생일입니다. 쉽지 않은 캐릭터야. 재밌어 넘기고 아, 화가 난다 갑자기. 어쨌든. 조 테스터가 네. 새로운 중계진으로 합류했는데 뭐 이분이 대단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뭐 일단 ESPN에서 복싱 중계를 시작으로 뭐 풋볼 중계도 했었고 이제 지난 7월에 WWE와 계약하면서 근데 오늘 톤 들어봤어? I was just set to turn to you and say this is a man that you've known for 20 plus years and you turned to me during the commercial break and said 되게 차분하지 않아요? 네. 발음이 뭐 깜짝 놀랐는데 네. 아니 뭐 발음이 좋은 거야 둘째 치는데 프로레슬링 중계에 맞는 톤이 아닌 것 같은데 골프 느낌 나죠? 오! 조금 네. 골프 느낌 같이 아니 나는 웨이드베러 소리만 들려 선배님 여기서 얘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얘는 안 들었거든요 아 들었어요 모르거든요 약간 온도를 다르게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아, 발음, 시작부터 발음 얘기하고 발음 좋다로 네. 지금 약간 맞추다가 왜냐하면 처음에 이 조테스토어가 나와가지고 찬우 선배가 딱 얘기했던 항상 게 항상 온도가 차이가 나 바로 발음이었어요. 발음 좋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발음, 발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나운서로서. 아니 지금 아니, 근데 나는 다른 얘기로 전개하는 걸 둘은 따라온 거네. 너는 지금 안 따라오고 다른 곳으로 가. 10월 1일은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야, 대단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질려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없니?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아니 지금 톤 얘기하고 있는데 발음이 왜 나와? 다 기믹입니다, 여러분. 저 대시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아, 좀 신선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네. 인정이 되니까 중계 캐스터로 선정한 걸 거 아니야. 조만간 방출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난 웨이드 베럼 막 띄우는데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안 살더라고. 좀 특이했다. 역시 프로레슬링 중계하는 최고의 톤은 우리 찬우 선배님의 저희가 톤이죠. 좀 오바를 떨죠. 인정합니다. 제가 좀 오바 떨고 오바 싸고. 아, 아까. 아까 저 봤어요. 그 중계 중에 오프닝 매치였나? 그 알파 아카데미 경기 때. 그렇지. 오티스가 에어 캐치할 때. 그렇지. 미쳤어요 외치는데. 와, 이 몰입감. 그렇지. 블록버스터급으로 이 똥 경기도 재밌게 만드는 진행 능력. 석주 한마디 해. 아, 선배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진짜 잘하시긴 하네요, 진짜. 머리깡! 아, 모르다. 과하다 쓴 거야. 나 과하다 쓴 거야. 나는 찬호 선배, 나 초반에 중계를 두세 번 연속으로 보면서 따라하고 익히고 했었어. 너 그렇게 두세 번 연속? 저요? 예를 들어 찬호 선배 러가 끝났어. 그럼 그거를 PD한테 영상을 받은 다음에 그걸 계속 봐. 계속 봐서 이 기술 뭐지? 그리고 선배님 여기서 무슨 멘트 하시지? 코멘트 또는 톤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야. 넌 근데 지금 오늘 한 그 러도 안 보고 배신 베를린도 안 보고 후토크도 안 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 다 봤죠. 오늘 러만 못 봤을 뿐. 봤죠. 오늘 러만 못 봤을 뿐 다 봤죠. 비상이나 해. 사이코 시드 이야기는 뭐 아쉽다. 사이코 시드가 살아서 좀 명예 전당에 헌액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네. 캐리온 크로스 좀 흥미롭네요. 네. 지금 자신의 입지가 현재 있는 타이틀로 나아가긴 어렵다고 판단이 섰는지 새로운 타이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4/7 챔피언십 옛날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하드코어 챔피언십과 비슷하게 익스트림 WWE 타이틀 챔피언십이라고 이걸 좀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DQ, 핀폴 승리 없이 그냥 토너먼트 경기로 초대 챔피언을 가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캐리온 크로스가 약간 또 현재 좀 위기에 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현명하고 또 유쾌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WWE가 로스터가 너무 지금 뭐 거의 과부하 상태잖아요. 네. 로스터 너무 풍성한데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잡는 거는 본인 스스로니까 기회가 안 온다면 내가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그래도
근데 새로 하드코어나 뭐 익스트림한 그런 챔피언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하드코어 느낌을 현 시대에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4/7 24/7이 완전 희화화 됐잖아. 아, 거의 조롱거리 같은 타이틀이 됐잖아. 근데 저는 캐리언 크로스 그 예전 하드코어 느낌 있잖아요. 좀 멋있어야 되는데 하드코어는. 좀 어울린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신가요? 아니 뭐 어울리는데 네. 문제는 그걸 지금 시대의 하드코어한 느낌을 이 방송 화면에 태울 수 있느냐. 그냥 뭐 죽도록 때리는 그런 느낌. 게다가 오전 뉴스에서 최근 회의 내용인데 욕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PG니까 그 욕설이 그렇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락이 욕할 때도 그거 되게 얘기 많았어. 네.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회의에서 내용이 나왔다면 더욱더 조금 저희 회사 회의의 방침은 아니겠죠, 선배님? 아, 우리 회사의 방침은 네. 아니지. 제가 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입으로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순화가 됐고 과거에는 진짜 피 흘리는 경기도 많았지만 지금은 실수로 사고로 피가 나는 상황 아니면 일부러 블러드잡도 잘 안 하잖아요. 그 블러드잡 하는 장면이 보면 원래는 선수들이 실제로 면도칼로 그어서 피가 나는데 그렇지. 지금은 캡슐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오늘 로에서 나왔는데 카이리션이 출혈이 있었잖아요. 맞지. 그런 건 이제 사고 잘못 부딪혔을 때 나는 CM펑크는 조금 그 캡슐이 아닌가 싶고 오늘 CM펑크는 캡슐이었고 그 전에는 약간 조금 긁힌 정도로 출혈이 한번 났었다. 캐리언 크로스 근데 전 캐리언 크로스 좀 좋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캐리언 크로스 사실 맞아. 국내 팬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뭐 굳이 뭐 한국에 와가지고. 왔던 그게 아니더라도 명동이 형 캐리언 크로스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뭔가 선수들을 찍어서 나카무라 괴롭히고 뭐 코디로즈 괴롭히고 그러다가 레이미스테리오 괴롭히고 이러다가 뭐 딱히 남는 게 없는 지금 좀 겉도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절이 캐리언 크로스에 대해서? 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재밌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천호 선배가 괜찮다라고 아니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당연히 저는 왜? 그렇게 썩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캐리언 크로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아 그래? 아니, 저는 왜냐면 아니 저는 NXT 때부터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천호 선배 저 여러분 나오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AK, 하는 게 아니고 AK? 서킹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경기 좀 루즈하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비주얼이 워낙에 비주얼이 워낙에 뛰어나서 네, 좋게 보거든요. 근데 정성화 이렇게 말해서 캐리언 크로스 잘 안 될 것 같아. 지금보다 방출되겠는데요? 힘들다고 봅니다. 방출되겠는데요? 아, 정성화 왜 좋아하는 거야? 슬프게 오디스 존스처럼. 캐리언 크로스 NXT로 다시 돌아와라. 자 그리고 오늘 정승사제 데스노트에 누가 올랐습니까? 아 불쌍하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미친인데 바로 시작할까요? 네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선수는 미친 미아 임 선수입니다. 본명은 스테파니 임 벨 선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키스리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스테파니 리라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선수 뭐 정말 우리와는 인연이 있죠. 응원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어머니가 한국계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1989년 4월 16일 생인데 아버지의 그 직업 특성상 어렸을 때부터 좀 이주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난 곳이랑 자란 곳 다 다른데 아버지가 이 군인 출신이고 또 FBI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좀 어머니와의 유대가 깊었다고 하고요. 쭉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배구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해서 선수까지 가면서 대학교도 배구 장학금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공부도 열심히 해서 IT 하기도 따고 그 이후에 레슬러의 뜻이 있어서 또 데뷔를 하고 레슬링까지 하게 된 미아임입니다. 그래요. 미아임으로 익숙했다가 최근에 아예 그냥 이름이 싹 미친으로 바뀐 거예요. 네네. 본인이 그 이름에 좀 애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중계할 때도 최근에는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죠? 아 미친. 되게 어색했다가 근데 아직도 가끔 들으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네, 맞아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미친 뭐 하는 거죠? 그런 거 이상하잖아요. 어린 시절 집에서의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머니가 하도 딸이 미친 짓 많이 해가지고 미친 미친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과연 그냥 미친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뒤에 뭐 부터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걸 그렇게 또 하시면 욕해야 되잖아요. 제가 욕 줄이려고. 아 네가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지금 잘 돌려. 피디된 거 지켜주세요, 선배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다 아시죠. 아니, 시청자분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시한다고 하십니까? 날카롭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정승화 미친을 지금 보내고 네.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한국계 핏줄이 있어서 뭔가 좀 정답다. 과거에 게일 킴 한국계 선수 있었어요. 맞아요. 기술을 같이 쓰잖아. 네네. 그 게일 킴의 피니셔였죠. 그 잇 디핏 이렇게 당겨서 머리 얼굴 쪽을 킥으로 하는
그 기술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이제 서울푸드라는 또 피니쉬 명으로 쓰고 있고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깊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머니와의 유대를 말했지만 어렸을 때 좀 너무 아버지가 엄해서 어머니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건 자기가 레슬러로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키스리와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애들을 내가 좀 지원해주고 좀 해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보필하고 싶다. 보필이 맞나요? 그러니까 효녀네. 네, 하고 싶다라는. 근데 아버지 얘기는 안 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레슬러로서의 그 동기부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네. 군인연금 나오니까 그렇죠. 어머니를 잘 또 모셔야 될 것 같고 서울푸드 그 이름이 저희 궁금해서 서울에 무슨 푸드야 뭐 찾아보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찾아봤는데 막 아마 불고기였나? 설렁탕 너비아니 너비아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침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배고픕니다. 제가 요즘에 식단 하느라 어제 마녀 스프. 너비아니 여기 피자. 그런데 프로 레슬링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보면서 자랐대요. 그러면서 꿈을 꿨고 WWE를 들어간 거는 이제 이후인데 2018년에 NXT 데뷔를 해서 그 예전에 메이영 클래식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을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고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다. 효녀다. 그런 것 같아. 한글 타투도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등에 자세히 보시면 이 선수가 절망이 없는 용기라고 쓰여 있는 타투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절망이 번역기 돌린 거 아닙니까? 절망이 없는 용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못해요. 아 근데 욕은 잘해요. 그거 그치. 아십니까? 선배님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12월 8일 스맥다운 그 백스테이지 인터뷰 때 미친이 이래요. Look like you guys got a little payback on damage control tonight. 씨발, you know. 되게 찰지게 라고 미친의 어머님이 이제 그 이민 가셔서 사시는 거잖아요. 고생을 좀 많이 하시면서 정말 힘드셨을 거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거 이제 한 거를 아니 왜 고생했다고 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고생할 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아, 전 고생할 때도 욕 안 하는데요. 아 역시 이런 점이 또 배울 점이에요. 선배님이 욕을 안 하신다고요? 직접 들으셨나 봐요, 선배님. 근데 난 직접 원래... 많이 들었지. 여러분 제가 어제 후토크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정찬우 캐스터라는 인물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승호 선배 아 이게 맞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미친. 근데 미친이 최근 커리어에서는 그렇게 뭐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진 않아. 특히 AJ리그 OC 멤버들과 뭔가 좀 해보려다가 좀 붕 떴고 맞는지. 네. 그리고 뭐 키스리아 단체를 좀 떠난 상태고 요즘 보면 커플들 같이 안 나오는 흐름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커플이면 무조건 브랜드 같이 넣어주고 같이 활동하고 계약도 안 해주고 좀 많았는데 캐리어 크로스도 스칼렛이랑 최근에 좀 안 나오지 않나요? 나오는데? 나오고 있는데 왜? 파이널 테스트 넌 스맥다운 미치겠다. 안 보니? 아니 근데 안 뭔가 보시는 것 같아, 아니 뭔가 스칼렛이 비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야 스칼렛 나오고 있어.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로우드라도 챙겨봐요. 아 챙겨 다 챙겨봐요. 헬로우드 엄청 열심히 봐요. 아 알았어요. 아, 저는 나오는 것만 아는구나. 아 저는 근데 석준이의 문제가 뭐냐면요. 프로 레슬링을 예를 들어 봐요. 또는 뭐 프로 축구를 봐요. 준비하려고. 그럼 오롯이 그거를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쪽 화면에 그걸 켜놓고 딴짓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지. 야 스칼렛이 안 나오는 게 뭔 말이야. 스칼렛이 뭔가 요즘 비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석준이 여자 만날 때도 그렇게 한 명에게 집중 못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예? 아, 그게 습관인 거 아니야? 그래서 민지야 은채야?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만. 지금 저희가 다다음 주 정도에 할 건데 둘 사이의 대결을 민치 은재까지 넣어서 한번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승패를 결정하자고. 아, 네, 좋습니다. 뒷말하기 없게. 네. 그래서 퀴즈, WWE 퀴즈 대회를 한번 거국적으로 좀 열어볼 테니까 정승호 대 아세이의 그런 대결, 김민지 대 조은채의 대결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한번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할 말 있습니까? 너비아니가 너비아니로 맞고 싶네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움찔했어. 쓰나미 아닌가요? 아 그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될 텐데. 아 홍보하셔야죠. 그렇죠. 아 저희 이제 한국 프로레슬링 단체 WWE에서 이제 도장 대회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또 정승호 캐스터가 또 링 아나운서로. 김대위원도 얘기해줘야죠.
김대호 의원은 모르겠어요. 일단 나와서 무언가 아니 그림 그려줬잖아요. 아 그렇죠.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돈 주고 맡긴 거라서. 자, 아마 그 이미지로 대회 소개는 나갈 테니까 조경 의원이 참여하는 그 대회도 많은 관심 바라겠고 가시면 정승호 아나운서도 보실 수 있다.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정승호 아나운서. 데스노트에 적어주시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어떻게 풀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승호 아나운서와 사진 찍는 분들의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거 끝나고 나랑 샤론 선배 둘이 좀 투샷 좀 찍어줘. Happy Chuseok WWE Universe in Korea. Enjoy WWE on Korea's biggest holiday with your family. Enjoy sports and WWE, Ivy Sports.